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네. 이분이 최근에 검찰로부터 15년 구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폭로가 된 내용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은 문 닫아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청 내에서 쌍방울 직원이 외부 음식을 반입해서 연어와 뭐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는 식의 어떤 회유가 있었다. 진술 압박이 있었다. 진술 조작이 있었다. 시도가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화영 씨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에서는 뭐 출정 기록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CCTV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검사의 허락 그리고 거기 있었던 교도관 뭐 이런 아주 세부적인 정보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이걸 짜맞추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뭐 검찰 쪽에서 부인하는 거 보니까 뭐 식사 어떤 날은 식사만 했다 정도로 이제 일축하는 것 같고 이거 내막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감옥에 대해서 잘 아는 아 감옥 전문가입니다. 네네. 그 노무현 정권 때 2003년부터 했죠. 노무현 예, 예. 정권부터 네. 문재인 정부까지 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예. 뭐 정책위원을 한다든지 예. 제역위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예. 다만 윤석열 정권 때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안목이 있어서 그래요. 예, 예. 검사 정권이어서 하여튼 그런데 예, 예. 감옥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예. 감옥에 수감된 구속 피의자도 추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구속됐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수사를 목적으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찰과 예. 검찰이 너무 다릅니다. 경찰은 구치소에 와서 조사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구치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검사들은 불러요. 검찰청으로. 왜 그러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 편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가도 되는데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 왜냐하면 구속된 피의자 재소자를 교도 구치소에서 꺼내서 예. 호송을 해가지고 호송차에 태워가지고 검찰청까지 가려면 인력이 들잖아요 개호라고 그래서 네. 교도관들이 여러 명 붙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조사라는 게 뭐 딱 두 시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떨 예. 때는 뭐 10시간도 할 수 있고 15시간도 할 수 있고 예. 조서 검토하다 보면 언론에서 많이 보지만 새벽 3시, 4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까지 교도관들이 다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교도관들의 업무 중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업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검찰청에 호송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건 예. 재판받을 때예요. 예,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재판은 공개 재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모두가 열린 자리에서 예. 예. 피해자도 들여다봐야죠. 변호인도 와야죠. 가족들도 봐야죠. 관심 있는 사람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정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 예. 맞아요. 공개 재판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예. 수사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수사 보안을 지켜가면서 자기들끼리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한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르는 예.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아 우리는 근사한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힘 있잖아. 우리는 판사하고 똑같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잖아 이거예요. 오라 그래? 네, 그럼요. 아... 그런데 교도관들이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예. 검찰의 하위 파트너처럼 돼 있어서 예. 오라 그러면 데려다 줍니다. 거부해야 되지만 예. 같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은 다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죠. 또 하나의 문제는 교도관 입장에서 데려다 줘요. 그런데 검찰에서 설명했던 것 중 하나가 교도 행정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듣고 이화영 지사가 술판을 벌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화가 났는데 교도 행정에 대한 작은 이해만 있더라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교도관이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인수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교도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도망하거나 이런 걸 감시하는 역할도 없고요. 예. 그냥 밖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예. 교도관들 대기하는 방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냥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방 안에서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또는 가혹행위를 하든 교도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영화에 네. 그 이제 구속수감자를 검사의 조사실로 예를 들어서 호송을 한다. 그러면 그 문 앞에까지 호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사실 앞에서 각 잡고 뭐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경찰 마냥 이렇게 각 잡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검찰 그 저기 뭐 청사에 청사 네. 청사 안에 안에 어디 네. 그 따로 공간 외부 공간이거나 네. 아니면 건물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정도지. 네. 검사실은 일반 사무실이에요. 그 예, 사무실 예, 앞에 예. 교도관들이 앉아 있으면 서로 결례해요. 그렇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냥 폰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연락이 오죠. 데려가세요 예.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검찰청에 부르는 검사들만의 특권을 악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속어로 예. 불러뽕 또는 비둘기 태운다라고 부르는데 예. 이, 불러뽕이요? 불러서 뽕이다 이거예요. 아, 뭐냐면 아, 구속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하여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네. 것 자체가 교도소는 되게 일입니다. 수갑 채우죠. 예. 포승을 채웁니다. 예, 예. 그다음에 포승을 채우는데 나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연달아 포승을 채운다고 그래서 연승이라고 그래요. 예, 예. 굴비 두루 엮듯이 엮어요. 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가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처럼 좀 얼굴이 알려지거나 한 사람이면 정말 치명적이죠. 그것만 해도 정말 창피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호송을 해요. 검사실에 불러요. 그래서 조사도 안 해요. 그냥 앉혀놔요. 예. 구치감에 대기시켜놓거나 아니면 검사실 앞에 복도에 앉혀놔요.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 들여다보내요. 예. 바빠서 조사 못했다. 이래. 내일 또 부르라고. 데리고 오라고 이래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니 흔한 수사 기법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수사하겠다고 그 호송 시켜 왔으면서 네. 그냥 앞에 대기 시켜놓고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포승줄이나 이것도 풀어줘요? 안 풉니다. 그냥 대기시켜놔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고문이죠.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수갑 차고 포승 묶인 채 그 수의라고 그래서 죄수복 입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망신죽이네요? 망신죽이죠. 오가는 사람들 보게 하고 그리고 안 불러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 구치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산에서 어머니가 오셨다 면회하러. 네. 못 봤잖아요. 못 봤죠. 연세 드신 어머니가 자기 만나려고 못나 아들 만나려고 왔는데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심정이 어떻죠? 가슴이 찢어지죠. 죽고 싶죠. 네. 이런 걸 한두 번 해봐요. 또 교도소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평소 운동 안 하는 사람도 네. 구금되면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교도소는 드라마에 나온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활동이 감방 안에서만 돼요. 먹고 자고 예. 싸고 다. 네. 그거 말고 딱 하루에 30분 정도 잠깐 나와서 바람 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아주 중병 걸리면 환자가 아니면. 예. 근데 불러뽕을 해버리면 검찰청에 불러버리면 예. 운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하루 이틀 사흘 운동 못하면요 정말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때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을 안 죽였어도 죽였다고 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백하고 싶은 심정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아. 검사들 앞에 구속된 피의자는 정말 요리거리 정도, 반찬거리 정도예요. 아. 과한 표현이 아니라 예, 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 15년을 살릴지 그냥 도중에 풀어질지 자기 마음이잖아요. 검사들 마음. 예.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성태가 됐든 이화영이 됐든 이 사람들은 예. 검찰권의 처분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구속된 이상.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유한 존재입니까? 예, 예. 자기 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겠죠. 예. 그럼 검찰에서는 얘기하겠죠.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 나는 너희는 관심 없어. 그냥 니네 볼모야. 우리가 엮고 싶은 건 이재명이잖아. 라고 워딩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 IQ 80 넘으면 다 알아듣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라도 모의도 하고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에게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정신 차리라고. 예.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무리 예. 의지가 강하더라도 예. 아무리 지적 능력이 있더라도 예. 감옥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매일처럼 예. 생활하다 보면 이상해져요. 그 아까 이 얘기가 어떻게 출발됐냐면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변한 검찰의 입장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라는 말씀. 교정 행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어쩌면 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상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예. 거예요. 담배도 한 대 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그런 교정 행정의 전문가가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신 분께서
무슨 소리냐, 수십 년 동안 그래왔는데 이제 이거를 변명이라고 하냐라고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저에게 고위직이든 일선에 계신 분들이건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예. 호송 업무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자, 검사들이 무슨 계획을 잡고 예? 뭐 4월 22일에는 30명을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누구 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호송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개호하는 인력이. 인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 예. 그거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돼요. 갑자기. 예, 그렇죠? 예. 그럼 보안 업무를 하든 뭐 서무를 보든 이런 직원들도 예. 호송에 투입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하여튼 화나고 서글프고 이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맨날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지. 예. 아니 검찰총장을 했던 변호사도 예. 피의자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에 와야 돼요. 예, 예.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와야 돼요. 그러나 검사들은 말단이어도 불러요. 힘이 있다고. 횡포죠. 그냥 그런 횡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교도관들은 서글플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 저 데려다 줬어요. 예. 그럼 오전 9시까지 데리고 와. 그럼 데려다 줬어요. 그럼 예. 12시에 끝나고 점심 먹고 나와서 예. 내가 해야 될 일을 교도소에 복귀해서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대기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행정력 낭비로 지적이 될 수 있고 이게 꼭 필요하면 부르면 그거는 이제 50보 100보 양보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네네. 그게 아니라 마치 수사기법처럼 이 사람을 망신 주고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불러서 대기시켜놓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다 교도관들이 동원되고 호송 절차까지 따라가서 대기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다 진짜 행정력 낭비고 그러니까 수행자 재소자 한 명을 하면 두 명씩 붙는다고 하면 예, 예.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야. 제가 이게 아니 물어보기도 해요. 실제로 몇 명 나가는 실제로 나가는 인원 하고 예. 이를테면 뭐 국정감사 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인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왜냐하면 그 좀 줄이려고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예. 일상에서는 검찰청 호송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쟁점일 정도예요. 아니 그렇지 않나 내가 오늘 저녁 약속을 해놨는데 인력이 없다 갑자기 나보고 호송 업무를 나가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죠. 월급쟁이니까 나갔어요. 예. 근데 저녁 약속이 있는데 6시에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8시도 안 끝나요. 아, 새벽까지만 집에 제사가 있는데 안 끝나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교도관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정말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교도관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예.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예, 예. 이렇게 법집행 공무원으로서 좀 수동적이고 이러기도 하고 예. 뭐 지시가 있으면 잘 수행하고 참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 일을 해야지.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술판이 벌어졌다. 교도관이 입회하에 술판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또 하나. 조사를 한다. 그럼 교도관 입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도. 예, 예. 왜냐하면 검사 입장에서 교도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수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주식 같은 게 주가 조작을 한 범죄자들을 하는데 교도관도 다 듣게 해줘요? 그런 검사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검사실만 공유하는 거죠. 어쩔 예. 수 없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수용자가 뭐 자해 우려가 있다든지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거는 검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교도관의 책임인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유를 위해서 술판을 벌이든 아니면 압박하기 위해서 조사하든 교도관의 자리는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교도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라고 그렇게 별명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함부로 살았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내용을 폭로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드는 의문은 교도관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대기를 했다든지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그럼 대기 도중에 쌍방울 직원이 들어가는 걸 봤겠네? 그리고 혹은 쌍방울 직원이 연어랑 술을 뭐 가지고 들어가는 거면 교도관 입장에서는 뭘 들고 어쨌든 구속 수감자가 검찰청 내부에 왔으니까 뭘 사고 들어가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도관이 그것도 알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죠. 모를 가능성이 거의 99.9%다. 전혀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진짜 마땅히 검찰이 밝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출정 기록 그러니까 언제 왔다 며칠 몇 시에 교도소에서 나갔고 예. 정문을 통과한 시간이 몇 시였고 예. 다시 들어올 때 정문을 통과한 시간이 몇 시였다는 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출입 시간 말고 예. 교도관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도관들은 그냥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한 것뿐이고 네. 뭐 그 어디 그 검찰 아니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예, 예. 데려가세요 하면 데려가는 게 일이에요. 끝. 그 시간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상 모를 가능성이 거의 99.9%다. 모르죠, 당연히. 야, 그러면 진짜 아니, 여기 구독자 분들께서도 혹시 예.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구속돼서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아 오신 분 아시잖아요. 예, 예. 교도관은 그냥 데려다 주는 게 일이에요. 그게 전부이고. 아, 그러면 뭐 이제 저희가 이걸 이 내용을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교도관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제 야권에서 주로 요구하는 거는 CCTV를 공개해라 그리고 뭐 출정 기록도 공개해라 이렇게 진실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감찰해 보면 안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주장은 맞는 주장인 건가요? 네, CCTV는 모르겠어요. 보관 네. 기한이 얼마일지.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없다고 하던데 또. 작년 6월이니까 아니 있어도 없죠. 있어도 없어요? 아니 CCTV가 검찰 조사실 검사 조사실 안에는 없다 이거고 복도에는 있는데 뭐 인권 차원의 문제도 있고 뭐 그 공개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만 인권 차원이고 제가 예전에 예. 우리나라 길거리에 CCTV가 제일 많이 달린 데가 어딜까 해보면 예. 광화문의 미 대사관 앞일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렇죠. 예, 그 뭐 예. 실제 보여지기도 해요. 예. 엄중하잖아요. 제가 예.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관하고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서 예. CCTV를 보면 되잖아요. 확인 예. 내가 예. 뭘 예. 잘못했는지 예. 또 내가 피해자인지. 그날따라 거기는 다 CCTV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날따라요? 저 문화부 앞에 있는 것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사람 예. 형체가 아, 저게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이죠. 예, 예.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쪽에서는 다 없는 거죠. 예. 정말 모르겠어요. 검사실에 CCTV가 없을까요? 예. 있지 않을까요? 예. 없다고 하고 한번 볼까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을까요? 범인이 도망할 수도 있고 뭐가 자기들을 지키는 입장에서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있고 없고죠. 예, 아 그거 이제 그건... 저는 정말 검찰의 대응이 예.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이재명 탈영만 해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 예. 2년 넘게 그랬는데 예. 수원지검에 다른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이제는 뻔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 대검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스스로 얘기할 때 검찰이 중요한 조직이라며요. 중요한 조직이 이렇게 망가져도 됩니까? 누가 망가뜨리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해서 망가진 거예요.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예. 아, 정말 저는 이번 국회에선 아주 단호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 뭐 지금은 이제 가능성의 단계이고 이거를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내부에서 뭐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대검이나 수원지검의 설명이나 해명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택도 안 되는 거짓말에 가깝다는 말씀이신데 심지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사가 입장낸 걸 보면은 출정 일자까지 일일이 언급했고 그중에 며칠에 음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일관된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다 어떤 날에 식사를 제공한 적은 있다라는 그 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검찰이 한 발 물러서기 위함인 건가요? 아니면은 자신들이 할 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 밥은 먹었을 수 있어 정도인 건가요?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실에서 약간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예, 예. 공사를 해야 되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예. 맛있는 국밥도 시켜주고 그래요. 평소 그럴 그 수용 시설에서 그거 어떻게 반입이 되겠어요? 교도관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예. 거기에 뭔가 그 수용자를 위해 재소자를 위해할 수 있는 뭐 독약이 탔는지 어떻게 뭐 시약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예, 예. 그냥 실제로 먹는 거예요. 그냥 배달 시켜다가 예. 그 저 고기 많이 든 국밥 같은 것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예. 반주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예, 예. 근데
전혀 아니라고. 예. 계속 우기니까. 교도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 예. 상식이 있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정말 심한 거죠. 왜냐하면 예. 어느 날 보니까 문득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돌아오기 어려운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지금. 일종의 관행인데. 네. 그런데 이거는 물론 수사해야죠. 지금 예. 뭐 여러 가지로 범죄를 구성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스스로 범죄꾼이 되고 있는데 예.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 해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저야 뭐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좀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제 언론 보통 이제 주류 언론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는 이제 15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받고 납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까지 이 칼날이 수사의 칼날이 가지 않게끔 진술을 바꾼다. 이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수 종편이나 보수 성향 언론에서 가장 많이 지목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사건을 갖고 온다. 네. 지금 분노하시고 계셔서. 자, 예. 일단 예. 아니 이화영쯤 되는 사람은 변호사가 있을 거고 변호사들이 다 입회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예, 예. 아니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다 입회할 수 있는 그런 거물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변호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건 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예. 24시간 옆에서 밀착 마크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예. 예, 예. 자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아야 돼.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 정도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누가 입회하겠지만 예. 빠뜨리지 말고 입회하겠지만 예. 특히 구속된 피의자를 부를 때 예. 아니 언제 부를지 안다고 변호사가 입회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검사실에서 예. 내일 부르세요 하면 예. 그러면 내가 구속된 피의자인데 예. 내가 변호사한테 어떻게 연락합니까? 예. 언제 연락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변호인이 와 있어요. 그 뭐 예.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은 그냥 예. 먹잇감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구형을 15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형을 낮추거나 그러면 그 전에 작업을 했어야죠. 예. 아니 15년 정도 중형을 구형할 거라는 건 예상들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예. 변호인도 그런 정보를 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재판, 자기 수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예. 내가 정말 여기서 15년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예. 말년에 군대에서 제대할 시간이 다가온 말년 병장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듯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시간과의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예. 당장 하루하루의 시간도 어려운데 15년을 더 있어야 된다고? 숨 막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온통 고민의 핵심은 예. 내가 어떻게든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일을 이화영 씨가 지금 한다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택도 없는 소리죠. 이상한 소리예요.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예. 어제는 저도 무슨 라디오 듣다가 어떤 예.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나오셔서 뭐 어느 예.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뭐 특검을 하는 건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법대를 다녔나? 로스쿨을 나왔나? 무슨 얘기냐면 예. 수사는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사법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법관처럼 구니까 흔히 검찰을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사법기관이래요. 그런 표현 많이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전 준법조인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박 앵커는 준인권운동가면 인권운동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좀 비슷한 뭐. 아, 맞습니다. 저도 준방송인이에요.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전 준미국인이고 이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이든 뭐 한동훈 특검이든 무슨 최상병 특검이든 이런 특검을 도입하는 건 예.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거예요. 예. 사법 제도의 근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특검이 수사하더라도 그 수사 결과를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법원이요. 법원으로 가져와야죠. 네네. 기소해가지고 예.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특검이 하든 수사와 기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라는 밥상에 올리는 행위예요. 예, 예. 그럼 사법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유무죄 판단도 하고 예. 형의 양도 정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예. 근데 흔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괴담 유포 세력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싫으면 싫다. 예. 그거 말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특검이 싫다. 네. 네. 저희 뭐 얘기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그리고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선인이시라든지 이제 여당 측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뭔가 좀 궤변을 많이 늘어놓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특히 이제 그 사법과 관련된 또 검찰과 관련된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궤변이 많다라고 이제 또 짚어주셨는데 술판이라는 거는 술판 세미나 뭐 이런 이제 이런 의혹으로 이제 보도가 네네.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속 수감자들을 검찰로 호송시켜서 검사 주도하에 편의를 봐주고 수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 늘 벌어져 왔었다. 일상적이고 일종의 수사 기법처럼 해왔다. 네,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씨가 실제 겪었던 일은 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증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이제 그림까지 이제 그려가지고 YT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내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막 마치 재판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흔들기 위한 그런 예. 거꾸로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는 게 동의해야 되는데 네네네. 하여튼 그런데 자백했잖아요.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네네네네. 그것을 예. 재판 다 끝난 그러니까 예. 결심이라고 그래서 구형도 했으니까 선고만 남았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부인하잖아요. 재판 과정이 아니라 예. 지금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예.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됩니다. 아, 판사 입장에서 보기에 법원 입장에서 그렇죠. 네. 왜냐면 재판 과정에서 그걸 다퉈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한다. 여론조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판사들이 아니 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네. 다퉈야 될 걸 다투지 예. 않고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양형에서 불리해요. 당연히 불리한 거죠.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예. 나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본 거예요, 그런 짓을 하기에. 예.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부인 때문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기가 검찰의 회유에 따라서 예.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고 예. 이재명의 볼모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도 예. 먹잇감으로 갖다 바치면 내가 좀 안전할 거라고 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헛된 생각을. 처음에는. 네네. 그랬다가 보니까 예. 검사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다. 예. 이재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나도 함께 죽인다. 이런 예. 걸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음속은. 예. 예. 그래서 이제라도 정확히 얘기하자라고 바뀐 것 같은데 그건 뭐 본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양심 고백일 가능성이 높죠.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 형의 양을 다투기 위해서 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설퍼요. 예.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예. 잘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사실 오늘 오전에도 보수 성향의 언론들과 종편의 메인 메뉴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그래서 이화영이 드디어 이재명 총선 이후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제 이런 보도이거나 택도 없는 소리.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진술이 번복된다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히스토리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변호사가 바뀌었거나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은 처음 보는 일이다라는 어떤 법조인들의 해설, 그것도 특히 이제 여당 성향의 법조인들의 해설 이런 것들이 많이 붙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술을 왜 번복했지?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야. 아 역시 이재명을 비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도 없는 술판 세미나가 나왔네. 아 이거는 뭔가 이제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검사들의 주도권 하에 벌어져 왔던 술 먹고 뭐 이제 뭐 담배도 피고 밥을 제공하고 하는 행위는 있는 일이고 그걸 검사가 모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